이번 추석에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절 선물 세트를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나타난 흐름이기도 한데 물건을 파는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들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모 씨. 최근 직장에서 받은 햄 선물 세트를 동네 거래 앱을 통해 팔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선물 받으면 저희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냥 무조건 쓰게 되고 무조건 썼는데 그 수익 나온 거는 재테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명절이 되면 중고 사이트와 동네 거래 앱에는 식용유 등 선물 세트 판매 글이 쏟아집니다. 자취생이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아서 크게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고향도 멀고 가져가기가 되게 번거롭고 무거울 것 같아서. 반대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청년들에겐 생필품이 저렴하게 쏟아지는 명절이 기회입니다. 네,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팸이나 선물 세트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을 노려서 저렴하게 스팸을 사고자. 매해 명절이면 관련 검색량도 폭증하는데 올해 설 연휴에는 선물 세트가 4위에 올랐고 지난 추석에도 선물 세트가 3위, 스팸이 4위였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최근 일주일간 500여 개가 넘는 추석 선물 판매글이 쏟아졌습니다. 고물가에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면서 선물 세트 거래가 새로운 명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